자, 연산이라는 거는 사측 연산을 의미하는 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란 얘기지. 그럼 더하고 빼는 거를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 없고요. 절대 없다. 곱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중3 때는 2차에 대한 공식들, 곱셈 공식들이 나오는 거고, 고1 때부터는 3차, 세제곱을 한 거에 대한 곱셈 공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가면은,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를 정리하면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오케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3a 1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어봤다면 핵심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어. 다시.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기 위해선 a 더하기 b라는 걸 세제곱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거기에서 나머지 떨거지들을 빼준다. 됐나요? 처음에는 이 곱셈 공식만을 전개하는 걸 외웠다면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외워야 된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 됐니? 자, 그 다음 a-b의 세제곱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맞아요? 그때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지? 전부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자,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떠올리라고. 아, 이걸 세제곱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는 분들을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 아래 있는 공식으로 얘는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볼 때 많이 풀었을 거예요. 여기 문제를 풀면서 2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 선생님, 저는 이 아래 것만 외우고 있는데 상관없어. 이 아래 거 전개하면 되겠거든요. 됐지? 그래서 일단 공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고1 때만 나오는 공식이야. 고1 때만 나오는 공식. 자, 가보자.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나왔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떠올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지. 그럼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이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세제곱하면 얘가 나온다? 아니라고. 이런 건 애초에 공식으로 모른다고요. 맞아요?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기다란 거. 기다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얘가 끝인가? 플러스 2abc. 플러스 3abc. 3abc가 나온다는 거지. 그대는 고1 때만 나오는 공식인데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다시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를 떠올리는 거야. 가장 많이 한 실수니까 써준 거예요. 어렵지 않게 공부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세제곱하면 제가 나오는구나. 얘가 아니라고. 됐니? 기다란 게 더 올라야 된다고. 이래요? 그러면 봐봐야라. 시험 때는 무슨 변수가 나올지 몰라. 내가 정말 헷가닥 해가지고 세제곱하면 이것까진 알겠어. 근데 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가 헷갈릴 수 있지. 헷가닥 하면은. 맞아? 그럼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겠는데. 간다. 이 왼쪽을 보면 ABC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이 오른쪽에 ABC라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ABC가 나온 형태를 따져보면 이 A랑 마이너스 BC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ABC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 얘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ABC 나오죠? 마이너스 ABC 나오지? 몇 ABC가 나와?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해돼요? 이런 것까지 꼭 알고 계세요. 정말 헷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 시험 때 막 더 긴장하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니 당연히 마이너스 3ABC? 그렇게 가지 말고 혹시 헷갈렸다면 이 논리를 꼭 생각해야 돼. 됐니? 더하기인지 빼기에 대한 이제 이런 논리.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찍고 넘어가자면 이때 여기에는 이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놈
얘를 보자마자 2분의 1에 여기까지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암기야. 오케이? 개념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암기예요. 쟤를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형태.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정삼각형 공식이라고 불렀다고. 정삼각형 공식. 문제에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뭐 3abc가 됐대요. 다시 문제에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 자,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어. 왜? abc는 세변의 길이니까 얘 양수 양수 양수거든. 그 말은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럼 이 식은 이 식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A하고 B하고 C가 될 수밖에 없다. 됐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이 다 알고 있는 거? 확실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다가만 체크를 할 거냐. 7페이지 보면은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곡셈 공식의 변형, 곡셈 공식에서 4번 4학식의 곡셈 공식에서 4번에다가만 배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지. 4번 배표. 5번은 외울 필요 없고 그 아래 곡셈 공식의 변형식에서도 여기는 3번 배표.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3번, 4번 배표. 오늘 아마 많이 나가봤자 다음 시기 연산까지 밖에 못 나갈 것 같거든? 일단 개념을 쭉 하고 그냥 다음에 개념 없이 질문만 쭉쭉 받을게요. 알겠죠? 오늘은 조금 개념을 한번 같이, 왜냐면 선생님하고 개념하는 게 거의 처음이니까 다 수상을 만들었고 선생님하고 사는 게 처음이니까 개념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항등식 갑니다. 항등식. 항등식 얘기할 때 항등식 만들어보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배우는 등식은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등식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방정식과 항등식이 나옵니다. 항등식. 자, 그러면 항등식이 뭐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럼 방정식은 뭐야? 어떤 걸 방정식이라고 해? x값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방정식 맞아.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는 식을 만들었네. 그 x를 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서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뭘 구하라는 얘기야? x값. 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식이 만족하게 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방정식을 본다면 이놈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근을 구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요? 2차 방정식의 근? 풀어서 전부 네. 한번 생각해봐. 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인수분해. 오케이. 인수분해. 맞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떡해? 오케이. 근의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푸셔볼게. 자, 방정식에 대해서 그냥 필기하는 거 그냥 쭉 체크만 보자. 자,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그냥 하는 것이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다면 나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됐니? 자,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9차 방정식 나와. 자,
그러면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맞아? 그럼 내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알아? 몰라? 몰라. 이 게임 있어. 처음엔 나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근의 공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뭐밖에 없는 거야? 인수분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는 인수분해밖에 없는 거야.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그 3차,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겠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인수분해하는 이놈에 대해서 유형이 또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수정리.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야? 대답 못해도 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다 할 수 있어. 자, 문제에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x-1 이놈의 해를 구하래. 인수분해라는 얘기지? 그럼 균형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영아, 인수분해 어떻게 해? 그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나눌까요? 봐봐, 인수분해 어떻게 해? 조립집 풀어. 근데 봐봐, 일단 x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지? 아, 저 상수항의 약수. 다시,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까먹었어? 조립집 풀어. x에 1을 대입하면 일단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아예 수상 다 보겠어? 기억나. 기억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오, 큰일 났네. 얘들아, 이게 인수정리야. 인수정리 써줄게, 그러면. 오, 인수정리가 뭐냐면 f 알파가 0이면 밖에 확실히 수상을 안 해서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알파,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한다. 얘가 인수정리야. 그래서 이 알파를 찾아야 된다고, 알파.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 알파의 후보가 뭐냐? 얘가 아까 드레니가 말한 뭐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분수가 나오는 건 거의 없어. 시험에 선생님 거의 안 나와, 아예. 그래서 뿔마 3 정도까지만 대입해보고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시험에서 실제로 2분해를 대입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알파 어떤 수를 대입해서 연결된 걸 찾는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를 본 순간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x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맞아요? 이놈은 x-1을 위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조립제법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 뭐가 와요? x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4x. 마지막은? 플러스 1.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되면 조립제법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너네 두 명 수상을 선생님 봤을 때 거의 다 날라간 것 같거든, 너네? 겨울방학에 수상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낫겠지? 아니야?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가네? 그건 못해. 아, 맨날 전체적으로 할 거야? 네. 하면 안 돼? 그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서요. 아, 해야 돼, 이거. 그래요? 자, 연습할게요. 자, 일단 여기 1차가 나왔으니까 여기 몇 차 나와야 돼? 1차. 2차. 맞아? 그럼 여기 2차씩 나와야 되는데 항상 처음에 최고차항 계수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x제곱이 나와야겠지? 맞아요? 왜냐면 이걸 잘해야지 너네가 여기 문제 풀면서 봤겠지만 뭐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라 그런 것도 이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x제곱의 계수가 3이 나와야 돼, 3. 그럼 x제곱의 계수가 나오려면 이놈은 몇 차랑 곱해줘야 돼? 4. 1차랑 곱해줘야 되지. 이 상수는 몇 차랑 곱해줘야 돼? 2차랑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뭐가 나와야 돼? 3x 제곱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4x 제곱. 마지막은 상수항만 다해본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거 하는 습관 꼭 들여. 왜냐면 이걸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단대는 시간이 부족해, 얘들아. 단대 시간 진짜 부족해. 너희 학교 프린트에서 막 나눠준 거 막 문제 나오는데 그게 보통 일반 시험은 1번부터 조금 쉬운 문제 쫄쫄한 거 나오잖아. 단대는 그냥 어려운 거 쑤셔 넣어요. 프린트 진짜 드릴까요? 응? 프린트 나오는 프린트 안 좋아. 근데 나오면 바로바로 좋아하겠지. 다 좋아, 잘 되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시간 단축하는 거를 해야 돼. 프린트 분으로 언제 이렇게 다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할게, 그러면 앞으로. 자, 그 다음 인수정리가 인수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정리가 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이런 거. 다음과 같은 고차방 정식의 근을 구하래. 그럼 고차방 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냐? 인수분해라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근데 얘는 x에다가 1을 넣어도 0이 안 되고 만 c를 넣어도 0이 안 돼.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보기차식. 2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고. 두 번째는 인수정리가 되지 않는 이 이외의 유형이 있으니 그거를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만약 근데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3x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합차공식이 나온다면 이 합차공식을 활용한 이놈을 합차공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인수를 할 수 있다. 그민스 괜찮아? 그래서 보기차식의 형태는 보기차식 형태는 항상 합차공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합차공식을 활용한다. 근데 이 합차공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되니?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합차공식이 나온다면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뭐냐? 대칭꼴이니까 대칭꼴. 대칭꼴. 대칭꼴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x제곱으로 묶어버리고 얘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같이 할게.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분을 t라고 치환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걸 왜 적어줬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인수정리밖에 없어. 근데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유형이야, 유형. 어? 인수정리로 인수분해가 안 돼. 아, 보기차식이구나. 최고차항 계수의 최고차항 계수와 상수의 계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차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지. 됐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로 인수분해가 안 돼. 대칭꼴을 활용해서 x 더하기 x분의 1t라고 치환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다. 오케이? 얘가 항등식에 대한 얘기, 아니 방정식에 대한 얘기, 방정식. 자, 그러면 방정식이 문제가 나오면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이에요, 근. 맞아? 근데 그래서 뭐 그 근에 대해서 근의 공식도 있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항등식 갑니다. 자,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항등식이야, 이런 거.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근을 구하래. 그럼 근은 뭐가 될까? 모든 실수. 이 식에 대해서 근을 구하래.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거야. x의 아무한테도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문제 상등식이래. 어?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에 근을 구하라. 그럼 다음은 뭐야? 무조건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럼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항등식의 근을 구하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식이 미쳤어 막. 어차피 답은 못 내실수라고. 왜? 항등식은 모든 x에 성립하니까. 맞아?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는 근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항등식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근데 그 개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미정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미정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미정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대입법이라는 게 있다. 자,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문제에서 AX 더하기 B라는 게 EX 더하기 3이래.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라는 게 EX 더하기 3이래.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에요. 참, 개수 비교로 풀겠다는 얘기는 이 좌변하고 그냥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럼 A는 뭐라는 얘기? B는 3. 이게 개수 비교. 말 그대로 좌변하고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A는 2, B는 3 이렇게 푸는 게 개수 비교가 된다. 됐나요? 자, 수치대입은 어차피 항등식이야. 그럼 X에 아무와 대입해도 최성립하겠지. 수치를 말 그대로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X에 편하고 뭐 0을 대입해볼까? 그럼 X에 0 대입하면 B는 3 이렇게 나오지. 아니, 그 다음 X에 또 아무도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할까? 그럼 A 더하기 B는 5. B가 3이니까 N. 얘가 수치대입법이라는 얘기. 맞아? 자, 그러면 어떨 때는 개수 비교가 편하고 어떨 때는 수치대입이 편하지? 얘는 뭐가 편해? 얘는 개수 비교가 편하죠. 맞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수치대입법이 편해.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직접 하는 거야. 다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수 비교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수치대입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 너네가 직접 보고 이거는 개수비교가 편하겠네, 이건 수치대입이 편하겠네, 직접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항등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수비교와 수치대입 방법이 있다. 됐니? 여기까지가 항등식. 뭔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 제일 어려워하는 거 나머지 쪽 파트가 사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잡고 싶다면 나머지 정리를 잘해야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나머지 정리가 뭔지 먼저 얘기해보면,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뭔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니? 뭔지? 봐봐, fx를 1차식으로 남는 거야. x-알파로 남는 나머지가 f알파이다. 얘가 나머지 정리예요. 자, 봅시다.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내가 fx라는 놈을 x-알파로 나눴어. 그럼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이때 몫을 qx라고 잡아버리고 나머지를 뭐 r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해요. 검산식. 검산식. 뭐 내가 8을 7로 넣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지. 이런 걸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 검산식이 뭐냐? 이 개념을 항상 많이 놓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에요. 다시, 검산식이 항등식이야. 보여줄게. 자, x제곱 더하기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1로 나눴대. 이때 몫하고 나머지에 한번 실을 써볼게. 자, 그럼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겠어. 나눠. 다시 하지 않게 나눌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1로 나눴어. 이때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4라니까. 맞아? 이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지. 검산식은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다시, 검산식은 항등식이란 얘기다. 자, 그럼 항등식은 모든 x에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야. 내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이 나머지라고.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이 몫이 뭔지 모르지? 몫을 날려버릴 수 있는 x를 대입하겠다. 그래서 x에 뭘 대입하겠다? 알파를 대입하겠다.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는 r, 나머지가 남는다는 거지. 됐니? 그럼 얘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나머지 정리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나머지 정리 fx를 x마이너스 알파 난 나머지가 f 알파이다. 저걸 외워봤자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고요. 실제로 대답을 못하나. 맞아? 나머지 정리가 뭐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정리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보자. 나머지 정리는 개수비교를 활용했니? 수치대입을 활용했니? 수치대입을 활용했지. 아, 네. 좀 전에 x에 뭐 대입했어? 알파를 대입했잖아. 수치대입을 활용한 거야. 검산식에 대해서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나머지 정리. 선생님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를 뭐라 대답하냐면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맞아? 근데 무슨 방법이 활용됐다? 수치대입이 활용됐다. 그냥 어떤 수치를 대입함으로써 나머지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나머지 정리 끝이야. 저것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막 열심히 푼다라는 거죠. 됐죠? 개념은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고 조립제법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넘어가서 선생님 1차식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2차식도 되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대표적인 문제 뭐 fx가 3차식이 뭐가 나왔어. 이걸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나머지는 2차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이야? 1차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잡았지. 그러면 x에 뭐 대입할래? 1 2 대입해서 1을 구한다. 이것도 가능해. 가능해. 자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x에 내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허수가 나오지. 그 허수를 대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맞아? 그럼 이때는 식을 해석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인수해 되면은 대입해서 문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뭐였냐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나머지 정리의 꽃 문제 있죠. 꽃. 꽃이라고 막 얘기했던 거. 기억 잘 안 날 거야. 멍청아. 네. 어쨌든 그거는 나머지 정리 쪽파트 가서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다시 나머지 정리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1차 나온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 네. x제곱 반은 3x 플러스 2 아니야? 아니 이거 다른 식. 이거하고 별개인 식. 아, 네. 그냥 예전인 거야. 이건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이건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또 질문. 지금까지 한 거 다 머릿속에 들어왔니? 확실해? 오케이. 네, 조립제법은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시험에 나와요. 그래요? 할 줄 몰라? 까먹었어? 네. 이제 그 x 개수가 1인 건 아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 기본 조립법도 한번 같이 갈게요. 그러면 봐봐. 아까 다음식의 얘들아 흐름을 쭉 가져와야 돼. 다음식의 연산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 했지. 곱하는 것까지 한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을 가지고 한 거였어. 그럼 나누는 게 뭐냐?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 직접 나누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나누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직접 나누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선생님 여기 나왔던 거 할 수 있어? 아까 검산식 쓸 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를 이걸로 나눴다. 직접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 나눌 수 없어?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눌 수 있지. 네. 하는 방법 알지 이거는. 네. 알지? 그럼 직접 나누는 거 생각하고 조립제법으로 한다. 그럼 일단 직접 나누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접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 그게 조립제법이야. 자 그러면 조립제법은 왜 활용하냐? 얘는 1차식으로 나누는 곱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조립제법이 뭐냐? 1차 하시고 남았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1차 하시고 남았는데 어떠한 1차 하시고 남느냐? 최고차 개수가 1인 놈으로 나옵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인 1차 하시고 남으면 목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놈을 아 여기 나 풀어놨지? 이거 한 거. 자, 간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이놈의 개수만을 골라서 쓰세요. 1, 2, 7, 1. 그 다음 조립제법.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2. 이놈이 0이 되는 걸 갖다 쓰는 거야.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내려오지.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2. 그 다음 이쪽을 어떻게 해? 덜. 더해.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쓰고 둘을 더하고 곱해서 30.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 여기 나온 이놈이 몫이고요. 여기 있는 이놈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됐니? 자, 봐봐. 내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을 x-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5고요 나머지가 31이라는 거예요.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는 2x-4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해. 간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영어 여기 뭐가 와야 돼? 얘가 0이 되는 거 보면 되겠지. 네. 그럼 이게 뭐가? 2요. 2가 오겠죠. 그럼 여기 똑같이 오겠지. 맞아?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2x-4로 남는 게 아니라 x-2로 남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써놓고 아 2x-4로 남은 몫이 되고 나머지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식을 보는 순간 x-2로 남는 몫과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야. 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놈의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근데 2x-4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두 배를 해줘야겠지. 여기다 두 배를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2x-4가 되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2로 나눠주면 식이 똑같아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은 2분의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몫에다가 a배를 하면 이 몫에다가 a를 나눠야 된다. 근데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쓰라고 2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저 식이 나오기 위해서 2를 곱한다, 나온다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이해돼? 네. 하시겠어? 얘가 조립제법. 자, 그럼 조립, 다시 내가 정리한다. 조립제법은 1차 하시고 남은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었지. 맞니? 근데 나머지만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야? 아까 1차 하시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뭐였어? 나머지. 여기에서 이 나머지만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목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야. 목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혹시 놓쳤다면 다시 체크해야 될 것들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나머지 개념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해 줄게. 자, 갑시다. 일단 스텝 1에서 지금 있으면 스텝 1부터 정리할까요? 1번부터 28번까지. 자, 맞지? 피부 1번부터 28번까지. 출발! 23번 또 어! 내 눈피 없어? 영우야 네 지금 없어? 네 조윤아 이렇게 없어? 23번만 빨리 하고 넘어
저 23번. 아 그래? 그럼 별표 쳐놔 얘들아. 모르는 문제 되면 다 별표 쳐놓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세요. 자 23번 갑니다. 수호의 풀이가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못 가는 문제를 발휘해 보시오. 얘를 2x 더하기 3을 넣었을 때 안 되지. 자 보자. 일단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를 2차식으로 넣었어. 그럼 몫은 몇 차가 올까? 1차. 1차. 3차를 2차로 했으니까 몫은 1차가 오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가 와야 돼? 2차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몇 차 와야 돼? 1차 2. 1차 2가 와야 돼. 근데 여기 뒤를 보니까 1차 2가 왔지. 그럼 얘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는, 아,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1차 2가 왔으니까. 맞아? 자, 근데 이번에는 얘를 2x 더하기 3으로 넣을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건 알겠어. 자, 근데 2x 더하기 3으로 넣으면 몇 차 남은 거야? 1차. 그럼 몫은 몇 차가 와야 돼? 2차. 2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올까? 상수. 상수가 와야겠지. 근데 여기 몇 차가 왔어? 1차.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1차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더에 나눠 있으니까 마저 나눠야 돼. 마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얘는 1차 넣은 나머지가 얘일 수가 없다고. 덜 나눠져 있으니까 마저 나눠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거를 2x 더하기 3으로 마저 나눠야 된다. 이게 뭐가? 마이너스 2. 7 이렇게 오겠지. 맞니? 여기 있는 이놈을 2x 더하기 3으로 나눠버리면 몫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나머지가 7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를 2x 더하기 3으로 묶으면 나머지가 뭐다? 7이다. 밑에 답 써놓고 답 써놓고 모르는 줄 알고 별표 쳐놨어. 됐니?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얘는 덜 나눠져 있는 거 알겠어. 그럼 내가 얘 1차 나눌 때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것도 좋지만 바로 나눌 수도 있어야 되거든. 바로? 바로? 자 그러면 바로 나누는 방법 설명합니다. 얘를요 2x 더하기 3으로 나눴어. 그 말은 2x 더하기 3으로 묶었다는 얘기야. 그럼 1차를 1차 넣으면 몫은 몇 차가 와? 상수. 상수가 오겠지. 그럼 여기다 상수만 갖다 쓰면 되는데 그 상수는 항상 최고차 항만을 바라보는 거야. 최고차 항. 그럼 이 상수 뭐가 올까? 최고차 항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계수가 마이너스 2가 와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여기랑 식이 똑같게 만들려주려면 항등식이잖아. 검사식은 뒤에다 뭐 해야 돼? 더하기 7을 해야 된다. 그죠? 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접 넣는 건 물론 좋아. 하지만 맨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저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몫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최고차 계수를 가지고 한 번에 구해버린다. 됐지? 이렇게 얻어가야 돼. 알겠니? 오케이. 아, 이제 한번 넘어가고요. 자, 스텝 2 질문 받겠습니다. 스텝 2. 학교 몇 시에 간다, 요즘? 맨날 가? 월요일 3시 하고 나머지가 4시. 월요일 3시 나머지 4시? 네 맞아요. 다 다른 반이야? 네. 너희 반 몇 개까지 있어? 13개요. 13개? 자 스텝 2 질문 얘들아 다해. 33번. 33번 또 40번. 40번 또 51번이요. 또 54번이요. 또요? 60번이요. 60번? 네. 48번. 45번. 49번. 왜 아까 50번의 곡이 다 뒤집은 거지? 50번의 뒤집.
규민 없어? 여기 기뻐해 다이소 50분 다이소? 또 또 없어? 괜찮아? 진짜 이렇게 하면 돼? 오. 자, 33번부터 한번 33번 박영웅 이거를 몰라요? 제가 질문한 거야 제 것도 그래요, 미안해요 자, 보자 이놈에 대해서 X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문제 X의 개수를 구하라 저 헷갈린다면 이거를 세제곱하는 건 모른다고 공식 아니라고 처음에 할 때는 얘를 그냥 다 쓰는 거야 세번을 곱한다라고 써보세요 얘가 세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이 할 건데요? 아 뭔가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막혔던 거야? 자 그럼 여기서 1차가 나오려면 0차, 0차, 1차 나와야 되겠지 상수, 상수, 1차 이렇게 맞아? 상수, 1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똑같은 형태니까 이거 하나만 구한다면 몇 배 하는데? 3배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상수 뭐예요? 1 상수 뭐야? 1 1차 하는 게 또 몇이야? 2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그치?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자 넘어가서 40번 겁니다 40번 40번에 별표 한 3개 정도 초대를 해봐 40번 별표 3개 이유는 초대 있어? 자 40번에 별표 한 3개 정도 초대했는데 이유는 이거 처음 한번 틀리면 절대 못 풀고요 혹시 문제를 풀다가 헤맸어 조금이라도 헤맸어 그럼 무조건 3, 4번 풀어야 돼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풀지 못했다면 무조건 풀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못 풀었다면 무조건 다시 오답하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다 40번은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이놈을 만족시킬 때 끄집어내란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얘는 분수식이지 일단 이 식을 a제곱으로 나눠야 돼 거기가 시작이에요 이놈을 a제곱으로 나눔으로써 이 식을 끄집어내 그게 안 보였으면 일단 탈락이야 선생님 저거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그냥 탈락이야 미안 오케이?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말이 통하는 문제가 있고요 안 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어야 돼 자 양쪽에 a제곱으로 나눠보면 일단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A제곱을 나누고 옆으로 넘기면 루트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잘해보자 규민아 내가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먼저 떠올려볼까? 뭐를 구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내가 제라는 뭘 먼저 구할 수 있을까? A-1분의 1 그걸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네 어떻게? A-1분의 1 제곱하고 2 더하면 나 아니지 아, A 플러스 A분의 1이랑 A 마이너스 A분의 1 더 그럼 A 더하기 A분의 1도 구할 수 없고 A 마이너스 A분의 1도 구할 수 없어 둘이 뭐가 다시 해 왜냐면은 너네가 시험 때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훈아 얘를 가지고 내가 뭘 바로 구할 수 있을까? A의 6제곱 마이너스 6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2형 뭐라고요?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2요 그걸 왜 구해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긴 더하기로 있는데? 아니 얘들아 이 식하고 연관 짓지 말고
아래식 무시하고 이걸 가지고 난 뭘 갈 수 있냐면 A 4제곱 더 A 4제곱 분의 1. 오케이, 이것도 맞고 일단 쟤를 보는 순간 이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떠올려야 돼. 잘 안 되지? 해야 돼. 다시 너네가 A-A분의 1이 나왔어. 그럼 A 더하기 A분의 1 구할 수 있지. 제곱에 대한 연관식을 가지고 얘 나오는 순간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이 보여야 돼요. 혹시라도 이거 왜냐면 선생님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어떻게든 문제 풀거든? 근데 처음 풀었을 때 너네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그렇게 풀면 망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여기 있는 20을 보는 순간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맞아?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 저기 주어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이라는 걸 제곱을 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을 제곱한 것에서 4를 빼면 된다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흐름을 똑같이 따라와야 돼. 알겠니? 똑같이 따라와. 얘를 보는 순간 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놈을 구해보면 얘가 루트니까 제곱하면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얘는 3. 9가 되겠지? 그럼 얘는 뿔만 3이야. 답은 뭐야? 3. 마이너스 3은 될 수 없죠? 제곱하고 제곱이니까. 얘도 양수야, 양수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을 구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알면 뭘 알 수 있을까? 또 생각해봐. A 플러스 A 분의 1 또 알 수 있고 A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완벽한 풀이야. 다시 첫 번째 A를 볼 순간 다시 떠올려봐. 뭘 먼저 구할 수 있을지. A 더하기 A 분의 1 모른다고 먼저 못 구해.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할 거야. 이게 바로 보여야 돼. 근데 잘 안 보이는 거 알아. 너네 선생님이 한두 번 말씀 아니니까. 이해되지? 얘가 보여야 되고 얘를 구하는 순간 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구합니다. 얘를 제곱하고 2를 빼면 되지? 맞아? 그럼 걔가 뭐라는 얘기야? 3. A 더하기 A분의 1이 1마 루트야. 1마 루트.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거든. 맞나? 맞죠? 자, 그다음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 A-A분의 1을 제곱하고 2를 더하면 걔가 3이 되겠지? 맞니?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A-A분의 1은 뿔마이야, 뿔마이. 그러면 A가 1보다 크대. 규민아,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요. 1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문장하는 거예요. 다시 얘를 보는 순간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하는 순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헤맸어. 장담한다. 지금 대답 한번 봐도 헤맨 거 느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접근한 거예요. 갑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A6제곱 마이너스 A6제곱 분의 1을 구하는 거고요. 두 배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을 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세 배에 A-A분의 1을 구하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얘는 구했어. 얘도 구했지? 이제 얘만 구하면 돼. 얘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는지 떠올리나? 세제곱 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 더하기 3배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래요? 준비되게 되니? 그러면 시험 때 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어? 됐어? 장담 못하지? 그치? 돈이 시험 때 나오면 풀 수 있겠니? 응, 맞았어?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봐봐, 지금 이게 잘 걱정이 된다면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 수 있다라고 내가 확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깔끔히 풀었어? 저 못 풀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얘를 보면은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기 전에 뭘 먼저 구할 수 있는지 떠올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구한 다음에 그 아래 거 구하면 그래야지 깔끔하게 풀리는 거야. 되니? 넘어갑니다. 뭐 필기를 해놔도 좋은데 어떻게 필기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나왔지. 그럼 얘를 알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는지 떠올리는 거예요. 얘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직접 떠올려야 돼. 필기 여기 써놓는 건 의미 없어. 그냥 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뭘 구할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45번 갑니다. 45번. 어, 이거 오늘 시험에 나오지 않았네. 45번 아닌가? 아니야, 저번 주 시험이 지냈나?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냥 바로 나온다고. 자, 봅시다. 맞게 썼지? 자, 그러면 일단 김이나 옛 본 순간 뭐 떠올라야 될까? 공식. 공식 뭔데?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망해. 지금은 얘들아, 어줍잖은 너네 그 중학교 때 내신 내리가 아니라 고등부 내신이야. 시간이 정말 부족해. 중학교 때하고 차원이 다를 거야. 그렇게 막 바로 떠오르지 않고 하면 그 순간 망하는 거야. 이걸 보자마자 공식이 떠올라야 될 때 2분의 1에 라고 떠올라야 돼. 2분의 1에 1-1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c-1. 바로 떠올라야 된다. 맞아? 자, 그럼 나는 a-b라는 형태를 봤더니 여기 알고 있어. 얘는 1 더하기 6-3의 제곱이야. 자, b-c제곱 줬지? 얘는 -1-3의 제곱이네. 자, c-a라는 형태를 얻어내고 싶어요. c-a라는 형태를 얻어내기 위해선 b가 없어지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a-c는 1-3이 된다. 맞아? 그럼 c-a도 구할 수 있죠? 전음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제곱을 하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 풀면 답이 나와. 됐지? 다시 이 문제를 본 순간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 맞아? 공식 떠올리고, 아, 여기 알고 얘는 두치를 더해버리면 나옵니다. 됐죠? 끝났네. 자, 쉬었다가 이어서 테스트3까지 할 수 있겠다.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45번까지 했고요. 48번 갑시다. 48번. 자, 48번. fx를 x-1로 넣었다. 이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2다. 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다. 이때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내가 구하려는 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구하고 싶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래. 그치? 그 다음 gx를, 즉 이 몫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래. 그래 놓고 나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fx를 이걸로 묶고 싶어.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어? gx를 이렇게 쏙 대입하면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곱해져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이건 직접 검산식을 써봐야 되는 거야. 검산식을 항상 옆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gx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을 해버리면 주어진 이식은 x-1에 g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2x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얘가 fx라는 거지. 자, 그럼 이식을 쭉 풀어보면 이놈 풀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2x 그리고 뒤에 여기에는 x-1과 이놈을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x-1,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2. 그럼 규민아, fx를 이걸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를 얘라고 할 수 있을까?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를 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왜? 아, 돼요. 왜? 몰라. 영원히 나머지는 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요? 왜? 차수가 낮으니까. 오케이, 차수가 낮으니까. 저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기가 만약 3차가 나왔다면 마저 나눠줬어야 돼. 하지만 2차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얘가 나머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랬어? 네, 잠시만요. 문제에서 몫이라는 게 표현 안 되었는데 표현을 함으로써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가져와서 저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저기 맨 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그거는 알겠는데 저기가 왜 x 플러스 1인지 다시 한번. 아 이거? 여기는 얘를 그냥 꼭 테이프한 거야. 아 GX 대신에 여기 대괄호 이렇게 쓴 것 같아. 얘가 GX. 아 됐어? 그럼 검사식을 쓴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검사식을 쓴 다음에 됐죠? 넘어갑니다. 자 50 아 뭐 49번 맞아요. 49번 다음 식의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니까 이때 나머지가 x 더하기 2. 다음 x 더하기 1의 fx를 마이너스 3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니까 이때 나머지를 rx 더하기 2. 이때 r의 값을 구한다는 방식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온 나머지가 얘. 검사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fx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x 더하기 1을 곱하고 3을 한번 빼볼까? 이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볼까? 자, 얘를 써보면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곱한다는 얘기지. 한번 써줄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x 더하기 1을 앞에다 곱했고요 3을 뺀 이놈을 x제곱 더하기 2로 묶고 싶다라는 거야. 간다. 일단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2에 qx 이렇게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놈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쪽에도 곱해야겠지. 분배법칙 가는 거야. 분배법칙.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이렇게 되지? 뒤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규민아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2로 넘었어. 그럼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유는? 차수가 오케이. 차수가 2차만 더 나머지가 2차야. 그럼 얘는 더 나눠져 있지? 마저 나눠야 된다. 갑니다. 자 그럼 이놈을 풀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2야. 나머지가 2차일 수 없으니까 이놈을 마저 x제곱 더하기 2라면 됩니다. 그럼 도현아 몫은 몇이에요? x 플러스가 x제곱 플러스 2. 1이. 오케이. 이거 괜찮니? 다시 2차를 2차 남았어. 그럼 몫은 몇 차가 와 당연히? 상수. 최고차항 계수를 그대로 따라오면 상수가 오는 거야. 다시 x제곱 더하기 2x-1을 마저 나눠야 돼. 덜 마저 나눠야 된다고. 마저 x제곱 더하기로 마저 나눠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가 1이 오지. 이렇게 맞아? 항상 이 최고차항을 없앨 수 있는 게 오면 되는 거야. 이놈을 x제곱 더하기로 나눴어. 그럼 최고차항을 똑같이 하려면 여기 1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2가 오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 오면 되는 거야. 이게 되니? 그러면 이쪽에 식이 똑같기 위해서 뒤에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얘가 된다. 따라왔니? 형 맞았어? 네.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놈을 나머지라고 부를 수 없고 마저 나눠줘야 된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50번 할게요.
상수가 아닌 부가항식 fx, gx에 대하여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다. 거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큐엑스로 나눠 떨어진다. 에프엑스를 큐엑스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두 배의 에프엑스를 만들어서 GX를 GX로 나누면 몫이 두 배의 큐엑스 많이 쓰리고 나머지가 2배의 RX다. 자, 볼게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fx에서 rx를 빼래. 그럼 여기서 rx 빼봐. 좋았지. 맞아? 그럼 fx는 qx로 넘어 떨어진다. 맞아, 아니야? 맞죠? 김인스? 여기서 rx 빼. 그럼 qx로 넘어 떨어지잖아. 맞지? 기억은 맞네. 자, 니은. fx를 qx로 넘어 빼. 그럼 몫이 gx고 나머지가 rx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질문에서 스텝 1에서 수호가 잘못한 게 이거야. 수호가 잘못한 게 여기를 마음대로 자리 바꿔서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뭐 간단한 예로 3차, 2차, 2차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그쵸? 근데 2차로 나눴어. 그럼 몫이 3차고 나머지가 2차.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틀려. 니엔에다가 그래프 3개 쳐놔. 이게 뻔해.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프 3개 쳐놔, 일단. 정말 중요하다. 지나가면서 계속 한 번씩 읽으세요. 알겠지? 그래프 쳐놓은 거는 지나가면서 계속 읽으라고 그래프 쳐놓는 거야. 지나가면서 아, 저거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계속 하라고. 계속 나와. 알겠지? 자, 마지막 디귿갑니다, 디귿. 두 배의 fx-gx를 gx로 나눴대. 자,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두 배의 fx 마이너스 gx의 형태를 끄집어내야 돼. 여기다 두 배를 하고 gx를 먼저 빼볼게. 자, 그러면 저기다가 두 배를 하고 gx를 빼보면 두 배의 gx qx 더하기 두 배의 rx에서 gx를 빼니까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얘를 gx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gx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야. gx로 묶어버리겠다. 자, 그럼 gx로 묶어버리면 얘는 2배의 qx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오지? 이렇게? 그 다음 2배의 rx가 된다. 자, 그럼 이때 gx로 나왔어. 그럼 나머지를 2배의 rx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똑같은 질문이야. 선생님이 바라는 건 차수를 확인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gx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rx였어. 그 말은 rx가 gx보다 차수가 낮다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gx가 rx에다가 2배 한다는데 차수가 높아져? 아니지? 차수가 낮으니까 이걸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gx로 묶어버리면, 즉 gx로 나눠버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얘가 fx, gx, qx, rx가 특정한 값이 상관없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항상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식을 애초에 이렇게 줘버렸는데 여기에서 2배하고 gx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식으로만 봐도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1번 갑니다. 51번 주실게요. 다항식 fx를 x-6분의1로 나눴다. 이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xfx를 3x-2분의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fx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fx 나누기 아니라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식을 먼저 써보면요. 여기다 x를 곱하면 x에 x 마이너스 6분의 1의 qx 더하기 rx 얘가 x의 fx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x를 곱했다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얘를 뭐로 나누고 싶냐?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얘를요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싶은 거야. 자, 묶을게. 그럼 3x 마이너스 2분의 1은 형태를 보니까 여기다가 3배한 거지. 맞니? 다시 3x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식의 관계를 먼저 본 순간 아, 3배했구나 라고 보여야 돼. 여기다 3배한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버리면 이 앞에를 3분의 1로 나눠줘야겠지. 일단 따라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저는 쭉 써보면 이놈으로 묶었어. 그러면 3분의 1x 거기다 qx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앞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식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똑같아. 자, 얘로 남았어.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로 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차수가. 그치. 1차는 언제 어떻게 나머지가? 1차야.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걸. 선생님 지금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 오늘 수업 내내. 식을 그대로 썼는데 어떻게 1차 넣는데 나머지가 1차냐고. 말이 안 된다고. 덜 나눠져 있지. 마저 나눠야 된다. 가자. 자, 그러면 얘를 덜 해볼게.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고 싶어. 그럼 몫은 상수가 와. 상수 뭐가 올까, 균이야? 모르겠어, 목. 두나, 목 뭐가 걸리지? 3분의 아닙니다. 영호 괜찮니? 네. 최고차는 계속 없애줄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 계속 직접 나눠야 돼. 나누라고. 그럼 얘를 없애주려면 여기에는 3분의 r이 와야지. 그래야지 여기 rx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래야지 여기를 쏙쏙 지워버릴 수 있는 최고차한 개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되지?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r이 왔어. 이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6분의 r이 튀어나왔지? 그럼 뒤에는 더하기 6분의 r. 그럼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얘란 얘기. 자, 그럼 몫은 얘로 나눴지? 그럼 얘가 몫이 아니라 여기도 몫이 하나 더 있다고요. 보세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3x-2분의 1로 나누면 이놈도 묶이고 3분의 x, qx라는 이놈도 묶이고 여기에는 이놈 또한 묶이는 거야. 더하기 3분의 1, 여기까지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6분의 r이 된다, 이렇게. 됐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항상 차수를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1차 넣는데 나머지가 1차야. 오케이? 덜 나눠져 있으니 마저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죠? 이거 좀 베스트 쳐놔. 틀린 사람도 오라 반드시 할 텐데. 왜냐면 개념이 너무 중요한 문제야. 개념이. 이걸 모르면 너네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어차피 개념이 막혀서. 이거 모르면 어차피 못 풀어. 괜찮아. 정말 중요합니다. 자, 54번 갈게요. 54번. 식 fx g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검사식 꼭 쓰시고 이놈으로 남았을 때 나머지가 2다. 나는 fx 마이너스 2배의 gx를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나누면 몫은 모르고요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로 하면 나머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fx를 이놈으로 묶어버리고 싶은 거야. 다시 이놈으로 묶었을 때 저기 뒤에 마지막에가 1차 이하가 나오니까 하고 싶은 거야. 1차 이하가.
똑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 보이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보이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fx만 필요한 건 fx. 그럼 여기서 fx만 끄집어내기 위해선 연립방정식이에요. 위를 두 배 하고 더해버리면 g라는 게 사라지고 f만 남지. 보이니? fx만 남기는 거야. fx를 얘로 묶고 싶은 거라고. 자, 그래서 위에다가 두 배를 하고 있는 걸 더합니다. 그러면 세 배의 fx는? 자, 두 배 했어. 두 배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 qx 더하기 4. 맞아? 여기에다가 이놈을 더했다라는 거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에 q1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이 큰 거. 자, 근데 나는 얘를 뭐로 나누고 싶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나누고 싶다고. 맞아요? 얘로 묶어버리고 싶다는 얘기. 맞아? 그럼 얘로 묶어버리면 얘 묶이죠? 그리고 얘도 묶이죠? 맞나요? 그 다음 뒤에 떨거지를 써보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간다. 이걸로 나누면 열심히 묶었어.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어떻게 2,000원도 나머지가 2,000이야. 계속 똑같은 거야. 맞아? 덜 나눠줬으니 마저 나누겠다. 자, 그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나눴어. 그럼 규민아, 몫은 몇이야? 3x 그대로 떠나면 된다. 최고차 함께. 맞니? 그 다음 뒤에 똑같이 되려면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얘가 나머지인데 9x요. 또 9x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구한 건 3배의 fx죠? 근데 fx를 이로 나눈 게 궁금하니까 여기를 3으로 나눈 답은 3x 마이너스 4가 된다. 됐니? 자, 얘가 완벽하게 식으로 푼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풀이로 가면 봐봐, 얘들아. 얘는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나눠 떨어지지. 그치? 그럼 얘는 볼 필요 없는 거야. 날려버려. 묶을 필요도 없는 거야,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나눠 떨어지지. 볼 필요 없어. 자, 나머지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 되겠구나. 이해되니? 자, 숫자로만 바라볼게요. 숫자로만. 내가 어떤 굉장히 무식한 숫자가 있어. 자, 문제에서 이놈을 7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자, 그럼 너네 이거 계산하고 7로 넘어? 아니지. 이미 7로 넘어 떨어지지. 볼 필요 없다고. 이미 7로 넘어 떨어지지 볼 필요 없다고. 이미 7로 넘어 떨어지지 볼 필요 없다고. 32만을 7로 넘은 나머지가 답이라고요. 답은 몇이야? 4. 똑같아. 이미 나눠 떨어지지 볼 필요 없다고. 이미 묶일 거라고. 이미 나눠 떨어지지 볼 필요 없다고. 그 외에 떨거지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로 넘은 나머지가 답이 된다. 됐죠? 조금 더 나아가는 것까지 한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서 60번. 뒤에다 해야지. 네. 거기다가 왜 거기다 했어, 이제는? 아니, 뒤에다 해, 무조건. 선생님 별표 친 문제는 무조건, 그니까, 흐름을 무조건 이 걸로 잡고, 오답 했을 때 근데 막혀. 계속 고민하세요. 그 다음, 오답, 뭐, 3스텝 같은 경우, 오답하다가 막히면은 또 질문하면 오답 질문 또 받을 거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알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이고 넓이가 11인 직사각형입니다. 넓이가 11이네요. A, C, B, B를 있는 추방거리기를 만들려고 할 때 이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가 답이네. 얘가 추방거리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11이래. 그럼 여기를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가 모르니까 A, 여기 모르니까 B라고 잡아. 자, 부담없이 잡을 수 있는 이유 한번 같이 가볼게요. 내가 여기를 A, B라고 잡았어. 그럼 문자가 몇 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식 2개만 끄집어내면 답이야. 다시 문자를 2개를 잡는 순간 식을 어떻게든 2개만 끄집어내게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A, B를 잡았는데 넓이가 11이라고 나왔지? A, B는 11이다. 됐니? 20이 아니에요. 아, 사각형 넓이가 11이에요? 그럼 그걸 아니야? 어, 직사각형 넓이가 11. 아, 아, 삼각형인 줄 알고? 어, 그래서 A, B는 11이다. 일단 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 내가 활용하지 않은 게 뭐냐?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자, 반지름이 3루트 3이라고 나왔는데 저 반지름은 이놈도 반지름이다 라는 거야. 맞아? 여기가 3루트 3이야. 그러면 이렇게 피타를 활용할 수 있겠지? 맞니? 그래서 식 하나를 더 끄집어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를 활용한 얘가 27입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든 문자 두 개 10개를 끄집어내는 순간 A,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서 간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을 한번 표시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A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3루트 3 마이너스. 오케이. 반지름 3루트 3에서 A를 뺀 3루트 3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자, 여기는 몇이죠? 이 길이랑 똑같이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더하기 3루트 3. 그 다음 이 길이는 3루트 3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내가 구하려는 것은 9루트 3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다.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B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그럼 이게 돼? 자, 넘어가서 63번. 왜 처음에 질문 안 했어, 영호야? 못 봤어요. 봤어? 나머지 혹시 또 추가적인 거 있으면 바로 하세요, 주민. 나머지 다 괜찮은 거 맞아? 자, 63번. 그 여기 고친 거만 빼고 나머지만 뒤에다 할게요. 뭐라고? 그 오답을 여기다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 아직 안 한 것만 뒤에다 할게요. 12개의 중류 매체로 쪼개질 때 부피가 중류 매체가 5개다. 개념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놈의 부피를 한번 표현하고 싶어. 부피, 전체의 부피. 그럼 전체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지. 그치? 일단 전체의 부피를 표현하면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2. 얘가 전체면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전개를 하면 여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지.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뭐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얘는 이렇게 쪼개질 거야.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네를 전개한 게 의미한 게 뭐냐? 이 직사각형들의 각각 하나씩의 부피를 의미하는 거야. 보자. A 뽑았지? 여기만 놓고 보면은 여기 A 뽑았지? 여기 뭐 뽑은 거야?
A 뽑는 거야. 여기는 여기서 A 뽑았고 그 다음 여기선 A 뽑았고 그 다음 여기서 B 뽑은 거예요. 각각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했다라는 거예요. 각각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했다. 이를 전개하면 이 각각의 직류면체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랑 각각 따로. 자, 그러면 걔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놈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이놈을 전개를 하면 선생님은 일단 두 개를 먼저 쪼갤게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계산하면 되고요. 자, 얘 계산하면 A 세제곱 나오고 EB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 2A제곱 B, 2A제곱 B, 4A제곱 B 나오고 그 다음 AB제곱 4AB제곱 나오고 A세제곱 2A제곱 B 2A제곱 B 다 써야겠다. 뭐가 안 들어가냐. A세제곱 더하기 2A제곱 B 더하기 이렇게 그냥 하나씩 곱하는 거야. 다 여기다가 하나하나 곱하면 2A제곱 B 더하기 4AB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하나씩 곱하면 AB제곱 더하기 EB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정리하면 A세제곱 더하기 EB세제곱 더하기 4A제곱 B 더하기 5AB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부피가 A세제곱인 건 한 개 있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B세제곱인 건 두 개 있다라는 거고 부피가 A제곱 B인 게 네 개 부피가 A, B제곱인 게 다섯 개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영어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럼 문제에서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가 다섯 개래. 이 말은 부피가 150인 건 얘라는 얘기예요. A, B제곱이라는 게 다섯 개 있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가 다섯 개다. 부피가 같은 직류면체가 다섯 개다. 부피가 같은 직류면체는 A, B제곱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A, B 제곱이 150이다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생기니까 다섯 개가 있죠. 됐죠? A, B 제곱이 1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A, B 제곱이 150이다 얘가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지?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15 곱하기 10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제곱 됐나요? 그럼 여기서 B가 뭐라는 얘기야? 5 A가 뭐라는 얘기야? 6 서로 소인수 잘해주는 A는 6, B는 5 끝.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놈을 전부 다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보면 얘가 각각의 저기 쪼개진 직류면체들의 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네가 몇 개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겠지. 얘네가 몇 개씩 있는지. 알나? 자, 지우고 자, 스텝 3 질문. 일단 한 페이지씩 하자. 여기 6, 4, 6, 5, 6, 6, 6, 7 여기 일단 버릴 게 없어요. 다이로? 시 유형이야. 어, 스텝 3 없어. 여긴 없어? 64 빼고 4 64 빼고 4? 한다? 한번 해볼게요. M차 다항식을 FX 방역을 했어 안 했어? 아야 죽을래요? 방역 네. 왜 안 해? 다른 애들도 어려운데 한 건데? 그래요? 대단하네. 나와서 하고 가세요. 대답?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왜요? 수업 있어요. 수업 아세요? 오늘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하겠고, 자 그럼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문제에서 fx가 m차고요 gx가 n차래. 그럼 오답 과일스트 3. 네. 자 그러면 이 qx는 몇 차야? m-n차. m차가 여기 나와야 되니까 m-n차가 되어야겠지. 일단 이거 괜찮니? 안 괜찮아? 너네가 이 차에 대한, 차수에 대한 얘기를 아직 잘 모르나 본데, 2차하고 3차를 곱하면 몇 차예요? 5차. 5차지. 3차하고 6차를 곱하면? 9차. 9차지. 이 둘을 뭐 하는 거야? 더해요. 더 하는 거야.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 맞니? 그러면 여기 n차하고 이놈을 더해가지고 n차가 나와야 돼. 여기 m-n차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먼저 체크해야 돼. 이거 못하면은 말짱 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규민아, 나머지는 몇 차야? m-1 차 이하. 이렇게 가야 되지? n-1차일 수도 있고 3수항일 수도 있고 n-3차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n-1차 이하라고. 이하 맞아? 그럼 기억합니다. qx 차수 너무 쉽죠? 따라왔니? 자, 니은 n-n이 1이면 rx가 꼭 3수야? 여기가 7차고 6차야. 7차고 6차야. 그럼 이거 무조건 3수야? 아니잖아. 맞니? n-n이 1이면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 몇 차가 올 수 있지 모른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막혔다면 디귿 때문에 막혔어야 되는데, 디귿을 한번 봅시다. m 더하기 n이 10이고 rx의 차수가 2분의 n-n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나는 m과 n이 자연수라고 알고 있고요, m은 n보다 크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rx의 차수는 절대로 n-1차보다 클 수는 없지. 맞아? 얘는 2분의 n-1차보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식을 만들어보면 rx의 차수가 2분의 n-n이어야 되는데 얘는 n-1차 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n-1차 이하다. 이렇게. 됐니? 그럼 양쪽에다가 두 배를 곱하고 식을 정리하면 뭐 m-3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그럼 나는 n은 10-n이라고 대입하면 되겠네. 10-n 계산하면 -4n이 -12보다 더 낫다. n은 3보다 크거나 낫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가능한 n은 3 가능하죠? 3하고 7. 4 가능하지? 4하고 6. 하지만 5는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하고 5면은 n이 더 커지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가능한 n은 3하고 4밖에 없다. 두 개 더하니까 답은 7이었고. 됐죠? 얘들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이 정도면은. 기억 니은 쉽게 가져갔어야 되고, 이 딥은 얘가 2분의, 아, n-1차 이하다 20만을 만들어버리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똑같이 풀었어. 자, 그 다음 66번 갑니다. 66번. 자, 67번 먼저 할게요. 67번. 66번 말고 67번 하고 조금 연결해서 다른 문제까지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는데 일단 선생님의 풀이를 그대로 따라하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A, B 문자 몇 개? 두 개. 그럼 식도 몇 개? 아, A, B 문자 두 개, 식도 두 개. 그럼 난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게 이건 아래다가 팩이나 67번 밑에다가 팩을 해놓으세요. 여기 먼저 보시고. 자, 연립방 정식이라는 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립방 정식. 참, 연립방 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자, 1차하고 1차를 연립하고 싶어. 이건 다 할 수 있지. 뭐, x 더하기 y가 3이고, 2x 더하기 뭐 3y가 8이래. 이런 거 연립할 수 있죠? 그쵸? 생략. 뭐, 둘을 뭐 대입한다, 또는 둘을 더하고 뺀다, 대입법, 가감법 이런 게 있는데 필요 없어.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부터 필기하는 거야. 1차하고 2차를 연립하고 싶어. 그럼 이런 거 연립 어떻게 하니? 2차에다 1차를. 오케이. 1차를 2차에 대립한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문제에서 1차하고 x 더하기 y가 8이래. 2차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3y가 7이래. 그럼 이런 걸 풀기 위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는 얘기지. 아니, 1차하고 2차에 대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딩 때 배운 게 뭐냐면 2차랑 여기까지가 중딩이다. 오케이? 고딩 때는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방법을 보세요. 2차랑 2차를 연립한다. 자, 그러면 얘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지금 내신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야. 헤매지 마. 헤매지 말고 항상 틀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선생님이 틀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가지면 돼. 나머지는 고민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건 틀을 갖고 푸는 거야. 자, 그럼 2차하고 2차 연립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인수분해. 다시,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차식을 풀고 싶어.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은 0이라는 애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뭐 3y제곱이 8이라는 애가 있어. 다음과 같이 2차식을 풀어달래.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뭐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면 이 위의 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맞아? 그러면 얘네를 둘이 곱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 첫 번째. 이거는 지금 값만 익혀.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뒤에 나와요. 여기 방정식은 좀 한참 뒤에. 얘가 0이나 얘가 0. 두 가지인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얘인 경우일 때 얘가 성립한다. 1차를 2차,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라는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대입함으로써 2차식을 푸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규민이? 영훈도?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서 1차, 2차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인수분해를 한다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뭘 먼저 확인하냐? 2차항이 소거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2차항이 소거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예제들은 그냥 너네 이해를 돕고 선생님이 쓰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돼. 2차하고 2차를 연립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맞아? 자, 근데 문제를 다시 봤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뭐 먼저 확인하자? 2차항 소거가 되는지 확인하자. 2차항 소거 돼야 돼? 돼요. 되지. 위에다가 두 배를 하고 두 식을 빼봐. 그럼 2차항이 소거 되면 몇 차가 남아? 1차. 1차 남지. 2차항을 소거시키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몇 차가 남아? 1차가 남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1차항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2차항을 소거시킨 다음에는 여기 내가 구한 1차를 똑같아요. 2차에 대입한다. 2차항을 소거시켜버리면 1차가 남으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야. 되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답을 잘 내. 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답을 잘 낸다고. 근데 마지막 얘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 때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문제를 딱 보고 선생님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지? 인수분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주입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이차함수라고 주입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저게 다 안 된다면 상수항을 수거시켜 본다는 거예요. 상수항을 수거시켜 본다. 오케이. 자, 상수항을 수거시켜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거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상수항을 수거시켜 보면은 그 식 자체가 항상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 상수항을 수거시켜 버리면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아니면 지금 예제 한번 같이 갈게, 얘들아. 좀 뒤에 있는데 선생님 지금 좀만 찾아주고요. 542번 풀어볼까요? 542번 자, 542번 풀어보세요. 지금 노트에 한번 풀어보자. 542번 일단 얘들아,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는 순간 연립방 정식을 풀어달래. 몇 차랑 몇 차야? 2차랑 2차. 그럼 뭐 먼저 확인하자고 했어? 인수분해 되는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 다음 뭐 확인하라고 했어? 이차함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안 되면 뭐 하자? 상수항을 수거시켜버리자. 해보세요. 펜 들고, 교인이. 저희는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끔. 1분 더 줄게요. 자, 7번. 좀 시키더라. 2차하고 2차를 연립하라는 문제야.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돼요, 안 돼? 돼요. 돼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야. 저 인수분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죠. 그냥 전기. 아, 안 돼요. 봐봐.
그럼 너네 인식이 인수해 된다라고 얘기하니? 아니지. 좌변만. 그치. 그럼 너 이거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거 인수해 되는데요? 이 넘긴다면 인수해 되죠. 인수분해라는 것은 한쪽에 다 몰아버린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좌변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건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어? 선생님,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어,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인수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넘겨버린 다음에 인수분해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래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 다음 뭐가 해달라고 했어? 2차함수가 되는지. 2차함수가 돼야 돼. 안 되지? 맞아? 2차항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럼 마지막 뭐 하라고 했어? 상수항을 소거시키라고 했다고. 그럼 상수항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위에다가 두 배를 해버리고 아래에다가 다섯 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시켜 볼게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7xy 더하기 5y제곱이 0이 되고 상수항을 소거시키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굳이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기억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상수항을 소거시켜버리면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1, 2, 5, 1, 마감. x-y, ex-5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되니? 그럼 첫 번째, x-y가 0인데 두 번째, ex-5y가 0인데 그래서 이제 1차를 다시 2차에 대입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y 대신에 x를 대입할까? y 대신에 x를 대입해 말이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5,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좌변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탈락인 거야. 자, 그 다음 y 대신에 5분의 2x를 대입해야 되네. 자, y 대신에 5분의 2x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이 5가 되고 5분의 3x제곱이 뭐가 된다? x제곱을 3분의 2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상관없네. 자, 그러면 x제곱이 3분의 2시고야. 자, 근데 y가 5분의 2x였지? 맞아요? 그럼 y제곱은 뭐예요? 25분의 4x. 이렇게 y제곱은 25분의 4x제곱. 근데 x제곱이 3분의 25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겠지? 3분의 4가 나와. 뭐가 하는 거지? 두 개를 곱하는 걸 뭐야? 자, 그러면 x는 뭐 뿔마가 나오고요. y는 뿔마가 나오지. 그치? 근데 2x하고 5y가 같다는 얘기는 이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거. 그럼 둘의 부호가 같은 걸 곱하면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내면 루트 3분의 5 곱하기 루트 3분의 2 둘 곱하니까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답을 내는 건 크게 중요치 않고 일단 이 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됐죠? 여긴 다 지워버립니다. 여기 앞에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상상을 소거시키는 문제다.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17번. 자, 그러면 쟤는 연립방정식, 그 중에서 2차하고 2차 연립방정식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거 외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y는 x 대칭꼴이다라는 거예요. 대칭꼴. 자, 그럼 y는 x 대칭꼴이 뭐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쟤는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지? 맞아? 그럼 이렇게 y의 x 대칭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똑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1차, 2차 대입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풀이가 뭐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풀이가 뭐냐? 얘는 합과 곱을 활용한다는 거야. 합과 곱을 활용한다. YST 친구는 합과 곱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냐?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운다. 합과 곱을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자, 그래서 저거 예제로 하지 않고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YST 친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표현 좀 잘못했네. 자, 여기는 지우고 문제로 그냥 바로 갈게요. YST 친구 XY가 자기가 바꿔도 시계 똑같은 형태는 합과 곱을 활용하는 거예요. 합을 A라고 하고요. 곱을 B라고 잡아버리고 이놈을 활용한다. 자, 이놈을 어떻게 활용하냐.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합이 A고 곱이 B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두근을 XY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이거? 두근의 합 A, 두근의 곱 B.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돼? 영어는? 네. 어때요? 그래서 대칭골 같은 경우는 합과 곱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푼다. 됐죠? 얘들아, 이거 아래다 필기 67번 아래다. 2차하고 2차 연립하는 문제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2차함수가 되는지 확인 안 된다는 3차함수고. 그 다음, YS 대칭골에 대해서 합과 곱을 활용한다. 여기까지 필기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은 뭐야? 오케이? 합과 곱을 활용한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푼지까지 한번 보세요. 합과 곱을 활용한다. 영국 필기 다 했어? 네. 문제 풀 때 적어보고 응? 문제 풀 때 적어보고 응. 힌트를 얻을까봐 그래? 네. 근데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자라고 하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자, 가자. 자, 그럼 어떻게 푸냐. 합과 곱을 활용하고 싶은 거야. 합은 몇이에요? 1이죠. 곱은 몰라. 선생님은 얘를 뭐라 해볼까? X라고 잡게. 오케이? 자, 그럼 합과 곱을 활용 어떻게 하냐. 얘를 가지고 갑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는 논문은 항상 대칭골은 합과 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항상. 얘를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곱셈 공식 변형식이잖아.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가 되고요. 얘가 4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x가 4라는 얘기. 3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됐니? 그럼 합과 곱을 구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두근의 합이 1이야. 마이너스 t.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놈의 두근이 a와 b다. 이렇게 소개된다는 거지. 맞니?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리고 나는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을 구한 거야. 왜? 두근이 A, B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도 0이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도 0이겠죠? 맞나요? 그럼 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 2차를 1차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지. 항상 차수를 낮춤으로써 얘기하는 거야. 2차를 1차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A제곱 대신에 A 더하기 1을 대입해버릴 수 있고요. 차수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B제곱 대신에 B 더하기 1을 대입할 수 있다. 자, A제곱 대신에 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주어진 이식은 2A. B제곱 대신에 B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 내가 구하려는 거는 4A가 답이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A 어떻게 구할래? A에 대한 2차식 어떻게 구해? A값 어떻게 구해? 얘들아, 여기 봐야지. A가 어떻게 구할래요? 2차식이잖아. 2차식의 근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자, 이제 A 값을 구해보면 A는 2분의 근의 공식 씁니다. 1, 얼마? 2. 근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네. 자 그러면 한근이 2분의 1 더하기 6하면 다른 한근이 2분의 1만 수 루트오지? 편리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A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오가 된다. 여기 A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오를 대입하면 답은 2 더하기 2루트오예요. 됐나요? 합과 곱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푼다. 합과 곱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푼다. 도현이 어떻게 풀었어? 줘봐. AB 구하고 그만 바꿔서 풀었네. 자, 그 다음 몇 번 갈 거냐면요 73번 갑니다. 73번 지우고 나 3스텝 지우면 아직 안 걸렸어. 어 아마 오늘은 73번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그럼 뭔데? 몇 번? 69번. 69번? 자 일단 A, B에 대한 식이 나왔고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일단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1차하고 1차 연립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 맞아? 선생님 얘를 보고 뭐가 떠올라면 좋겠냐면 둘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대칭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 사실 말고 뭐가 해야 돼? 3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쟤네는 우리는 켤레 관계 있다고 얘기하죠. 켤레 맞니? 그럼 얘를 켤레근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DOE 얘들아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서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그럼 얘들아 숙제 오답 제발 끔찍해 보시고 숙제는 오답이랑 180번까지 다 해요. 오답 저 아직 여기까지만 해요. 훈대까지 도단 해보시고 그 다음 인수분의 원투 이렇게 먼저 합시다. 163에서 여기는 아마 조금 할만할 거야. 163에서 211 163에서 211 근데 교재 새로 또 있어요? 응? 교재 다른 거 또 해요? 어 학원비 따로 해요. 나올 거야. 그 3스텝을 하나요? 스텝 일단 이거 먼저 한 다음에 3스텝이 나중에 두 개 몰아서 할 거예요. 왜? 왜요? 빨리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일단 과제는 오답이랑 163에서 211까지의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앞에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건드려봤는데 조금 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모여서 고생했어요.